북한 김정은 암살 작전을 소재로 다룬 영화 인터뷰가 미국에서 개봉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불법 관람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미 75만 건에 달하는 불법 다운로드가 이루어졌고 중국에는 영화 복제판도 등장했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영화 인터뷰 상영 첫날 관객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This is a funny movie. And you know, okay, it is about the assassination of a foreign leader. But in America, we don't fear laughing at our leaders. Is it a genius film that Kubrick would have loved? No, I don't think so. But it was funny. It was silly. It's a stupid buddy comedy movie. 미국 극장에서만큼 세계 각국에서 영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영화가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 20시간 동안 이루어진 불법 다운로드는 75만 건에 달했습니다. 제작사인 소니 픽처스가 미국 거주자만 온라인 VOD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방침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에는 중국어 자막이 달린 복제판까지 등장해 네티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但是美国当地时间24号开始，观众又可以在视频社交网站上观看到这部电影了。而全美也有几百所小型影院将于25号公映这部电影。 개봉 전부터 북한의 반발과 소니 픽처스의 해킹 사태 등 숱한 논란 끝에 선보인 영화 인터뷰. 김정은 암살 작전이라는 민감한 소재를 재미있고 익살스럽게 그렸다는 평과 함께 세계 각국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YTN 조수현입니다.